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 처벌법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중기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일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이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첩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청구인단을 모집했고 헌법소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데 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아예 상정조차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중첩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법 유예를 외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하거나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또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는데 결국 유예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건데 자, 중기업계에서는 이 사업주 책임이 과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첩법의 조문이 모호해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윤모 상근 부회장은 중첩법은 중소기업이 또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서는 또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중기업계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되는데요. 다만 중기업계는 중첩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해를 줄인다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한 기업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가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보면 또 합헌 쪽으로 무게가 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이 재해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소원에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예한 처리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유예한 처리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에서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첩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앞서 단체는 경기 수원과 광주, 부산 등에서 중첩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인 네. 미만 그리고 굉장히 적은 소기업 정도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유예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